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6월 5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물가 2%대 유지했지만 금과일 여전, 석유류 석 달째 상승세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 안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일 등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고 석유류도 3개월 연속으로 뛰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데요. 가장 큰 원인은 농산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사과가 가장 많이 급등하였으며 배, 귤, 복숭아, 감, 토마토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석유류도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국에선 국제유가는 다시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석유류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서 등락하는데 지난달에 가격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라며 지난달에는 국제유가가 올랐던 것이 반영돼 상승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기아 EV3 사전계약 시작입니다. 기아는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3의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4일부터 계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V3는 국내 시장 기준 2021년 기아의 첫 eGMP 기반 전기차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 적용 기준 EV3의 판매 가격을 스탠다드 모델 3,995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은 4,415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고객들이 스탠다드 모델은 3,000만원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000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인도 모디 총리 여당 총선 고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여당인 인도국민당은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국민당이 단독 과반수성에 실패함에 따라 모디는 연립정부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총 543석 중 야당연합인 인도국민개발포괄연합은 229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던 선거 결과가 뒤바뀌자 인도 니프티 50 지수는 4년 내 1일 하락률 최대치인 -5.9%를 마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인텔 신형 데이터센터 프로세서 제온6 공개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신형 프로세서 제온6를 공개하였습니다. 인텔 X86 칩의 데이터센터 시장 점유율은 76.4%, 경쟁사 AMD 23.6%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제온6 서버 프로세서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이번 출시 제품은 효율성 모델입니다. 핵계 싱어 CEO는 성능은 높이고 전력은 낮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력한 성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유형은 오는 3분기 출시 예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6월 5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